반갑습니다. 네, 241번. 변수의 위치 잘 보시고 관계식에 잘 때려박는 내 우리 친구들 같이 천천히 해보자. 어느 지역에서 소득이 X1 이상, 소득이 X1 이상, X1 이상인 인원수를 MX라고 했네 우리 친구들. 오케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봐봐. 소득이 100원 이상, 100원 이상이라고 하면 인원수는 그렇지, X 대신 X, 100 대신 100, 인원수는 M100이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이때 관계식이 그렇지, 로그 MX, 그렇지, 소득의 X1 이상인 인원수는 로그 A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로그 X, 소득의 X1 이상인 인원수. 됐습니까? 항상 한글로 해석을 해야지. 그때 이 지역의 소득 2K, 소득이 2K1 이상인 인원수, 2K1 이상 인원수는 M2K가 되겠지. 그렇지? 소득이 100이면 M100, 2K면 2K. 오케이? 그 소득이 K래. 소득이 K이면 인원수는 M K가 되겠지. 그렇지? 그때 8배 루트 2배래. 그럼 정리하자. 소득이 2K 이상인 인원수는, 그렇지, 인원수는 소득의 NK인 인원수보다 8분의 루트 2배.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이쁘게 고치자. 그렇지? 양분의 NK로 나누면 NK분의 NEK는 8분의 루트 2라고 이렇게 또 이쁘게 적을 수 있겠지. 우리가 상수는 우변, 뭔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변. 이렇게 본능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소득이 4K. 소득이 4K니까 그때의 인원수는 N4K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는 소득 K1 이상인 인원수야. 소득 K1. 이제 이놈은 4K 이상의 소득의 인원수는 소득 K 이상의 인원수의 몇 배라 했어? P분의 1배라고 했대. 이때 P를 구하라는 거네. 됐니? 우리 이 조건을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P값을 구해야 되니까. 오케이? 응구도 6개 고칠까? NK분의 N4K는 P분의 1. 이렇게 또 이쁘게 고쳐보자. 됐나요? 그럼 이거 써먹으려고 열라 뻥따이 노력해야 되겠네. 천천히 때려박자, 우리 친구들. NEK, NK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관계식 집어넣으면 되죠. 오케이? 먼저 X나 EK 넣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로그 M2K. 그렇지? 는 로그 A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로그, 그렇지, EK. 그 다음에 X나 K 넣을게요, 우리 친구들. 로그 MK. 그렇죠? 로그 관계식에 때려 박은 거야, 우리 친구들. 로그 A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로그 K. 그러면 우리는 둘이 나누기를 알고 있으니까 서로 빼주면 되죠. 밑이 같았을 때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누기니까. 오케이? 그러면 로그, 그렇죠? NK분의 NEK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빼주니까 상큼하게 사라지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알파로 묶을까? 오케이? 그럼 로그 K고, 오케이?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EK가 되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알파 로그 K 마이너스 알파 로그 2K. 됐습니까? 그러면 탄이 부족한 거 지울게. 밑이 같았을 때, 그렇지, 로그에 뺐으면 진수의 나눗셈이죠. 2K는 K니까 K가 약분되지. 그래서 로그, 그래, 로그 2K분의 K니까 로그 2분의 1이 되겠어. 로그 2분의 1. 여기 지울게요. 이거 해놔면, 힘들어. 로그 2분의 1이 되겠어. 됐니? 그러면 로그 같으니까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우리 친구들. 왜? 이게 8분의 루트 2잖아. 이게 8분의 루트 2니까 로그 8분의 루트 2는, 그렇지, 로그 2분의 1의 알파수가 같아. 됐습니까? 그럼 알파를 구할 수 있네. 알파 구했다. 해보자. 그럼 밑을 통일시켜주자, 우리 친구들. 이거 이렇게 보자. 밑을 2로 통일시키자. 2의 2분의 1승, 그렇지? 나누기. 2의 3승이죠. 그럼 2의
위치 같았을 때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그렇지? 자, 이놈은 2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서로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놈이니까 알파는 2분의 5가 되겠다. 아, 알파 구했네요. 2분의 5.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이거 가자, 이거. 이거 가보자. 지울게요, 사장님들. 너무 꼼꼼하겠나? 미안. 재미없죠? 두 번째. 그러면, 보자. 이제, 4KK 해야 되겠지. 그 다음으로 친구들. 그러면, 로그. 그렇지. X에다가 4K. 4K 빼기 로그. 둔 거죠? 로그 A. 마이너스 알파를 2로 우리가 풀었네,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X 대신 4K. 그 다음에 K X가 아니라 K가 아니겠지? K log A 마이너스 2분의 5 log K 됐습니까? 여기는 NK분의 N 4K니까 빼줘야 되겠지. 그래야 위치 같았을 때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log의 뺄셈은. 그러면 log NK분의 log N 4K 됐습니까? 그러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분의 5를 묶고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4K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P분의 1이죠. 그렇죠? 로그 P분의 1은 그렇지?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이것은 로그 4K분의 K니까 우리 친구들 위치 같았을 때 로그에 뺄수있는 진수에 나누셈이니까 로그 4분의 1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럼, 로그, 가쪽 친구들. 그럼 이것을 2분의 5승으로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P분의 1은. 오케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P분의 1은. 이게 얼마지, 우리 친구? 이것을, 2에 마이너스 2승으로 거치면 약분되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몇 승인데? 5승이 되겠네. 2에 마이너스 5승. 다시 한 번. 4분의 1이 2에 마이너스 2승이잖아. 거기에 2분의 5승이니까 우리 친구들 약분돼서 2의 마이너스 5승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여기 P가 분수죠? 마이너스 2의 5승분의 1이지. 2의 5승분의 1이니까 P는 2의 5승이 되겠어. 어우, P는 2의 5승이니까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거쳐서 문제를 풀면 이 식대로 계속 여러분들이 관계식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변수의 위치 한번 잘 보세요.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